네, 계속해서 1963년도생, 1963년생 개묘년 토끼띠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전체운입니다. 네, 산압이 먼저 나왔고요. 수상권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상반기에는 굉장히 두드러진 활동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자랑하실 만한 일들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가 조금 넘어가야 할 고개가 들어오는 흐름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개묘년 토끼띠 분들 또 1년에도 어떤 흐름이 있으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세는 언제나 그렇듯이 재미로 봐주시고요. 너무 맹신은 금물입니다. 이제 모두 괴가 나왔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도 그렇게 편한 운은 아닌 것 같아요. 괴의 변화로 봤을 때는 이제 수상권 쪽에 무게가 더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해를 많이 받고 일에 어떤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다가오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우선 연초에 이제 입춘 지나서 겨울에는 내 주변인들, 내 가족에 대한 일들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챙기셔야 하고, 가족을 챙기는 부분 때문에 아마 본인의 일에 대한 집중도라던가 본인의 일에 막힘이 좀 한꺼번에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화가인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지화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풍화가인은 내 주변 사람들을 많이 지금 아마 챙기셔야 되는 가장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화맹이 같은 경우는 나의 태양이 운적으로 잠깐 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3월달, 4월달은 좀 일에 있어서 지출이 나가는 부분도 많으실 거고, 아무래도 목돈이겠죠. 그리고 병원에 계신 어떤 환자분을 돌보셔야 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의 어떤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신데, 여기서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감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우울한 부분이 연초에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고 있는 것은 또 가미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위아래가 물이라서 이 부분은 역시 일의 정체를 뜻합니다. 4월달, 5월달쯤에 예정이 되어 있는 흐름인데, 어떤 막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연초에. 그런데 이 부분이 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금 이 정체의 시기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넘었는데 고개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를 넘어야 하는 것처럼 본인의 어떤 문제들, 난 산재되어 있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봄 기간 동안에는 잘 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으시면 안 되는 게 여름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지금 지천대라고 하는 굉장히 균형이 잘 이루어진 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봄 끝나면서 정리가 되시고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이 지천태와 그리고 수풍정이라고 하는 본인이 물을 길어 오르게 되면은 물을 길었을 때 내가 펀 만큼 이 부분이 좋게 쌓여요. 꾸준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쌓이는 흐름이 보인다라는 그런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방향에는 상당히 좋으세요. 2020년 경자년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뭐 이직이라던가 방향을 트는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여름이 적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이제 어려움이 닥쳐요. 어떤 매매라던가 본인의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지금 제가 쥐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10월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이제 9월 하반기에서 10월 말까지 이 부분 뭐냐면 거의 지금 목표 지점에 다다랐어요. 거의 지금 목표 지점에 다다라서 여름부터 10월 달까지는 괜찮아요. 거의 이제 목표를 이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단계에 계시다면 이제 여름에서 7, 8, 9, 10월달까지는 괜찮단 말이죠. 거기다가 본인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룬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다만 10월달이 지나서 11월, 12월 이제 연말이죠. 11월, 12월, 1월 초까지의 흐름입니다. 경자년. 이때는 너무 일을 많이 벌여놔서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걸 들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많아서는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1월에서 2월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1년 동안의 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룬 모습입니다. 네, 아마 이게 봄에도 힘들었겠지만 겨울에는 아마 하나를 포기를 하고 또 다른 길을 열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많이 지쳐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끝은 굉장히 좋아요. 끝은 좋은데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으로 굉장히 멘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럼 이제 조언을 또 한번 뽑아봐야 되겠죠. 우선 이걸 뽑기 전에 제가 아까 수상권 쪽에 무게를 좀 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상권 같은 경우는 또 음양을 뒤집게 되면 어떤 개가 나오냐면 화택교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화택교는 뭐냐면 그 바다 위에 불이 떠 있는 형상이고요. 어느 조직을 가시거나 어느 사업장에 가셨을 때 나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이 그 조직에 있을 수 있어요. 즉 나와 그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는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조직의 이율배반적인 위치가 나라면 함께 해야 할지 계속 아니면 하루빨리 거기서 나와서 나와 성격이나 뜻이 맞는 곳으로 내가 찾아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언도 지금 뽑아봤는데요. 이 조언 세 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작은 조직에 계셨다고 한다면 독립을 하는 것보다는 큰 조직에 가서 합성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낭비가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순위에서 잃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에너지 낭비가 심하지 않도록 움직임이라던가 어떤 지출을 최소화해야 되는 전략이 좀 필요하세요. 아무래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적게 쓰면서 그런 효율을 높이시는 게 경자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조언이 되고요. 그리고 택내수라고 하는 괴가 나오는데 이 택내수 같은 경우는 천둥번개가 물 아래에서 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조언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조직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혼자서 귀를 닫으시면 안 되고요.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하지만 주변의 얘기를 듣되 휩쓸려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큰 곳으로 가셔야 돼요. 즉, 나보다 현명한 사람, 나보다 기운이 큰 사람, 나보다 훨씬 많은 조언을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 가셔서 일도 익히시고, 돈도 버시고,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안정감도 찾으시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최소의 금전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라라고 하는 것이 테마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0년 또 경자년 63년생 분들의 운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또 다른 분들의 운세를 뽑으러 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